자, 20강에 몇 번 끈 거야? 네. 20강에 8번. 자, 삽입 유형은요, 어떻게 보라고? 2번 앞에까지를 먼저 묶어요. 2번 앞에까지가 뭐야? 아, breeding season까지 일단 묶어야 돼. breeding season까지 일단 묶고. 일단 그거를 보고 올라가라고 그랬고요. 자, 이들 찾으면 먼저 뭐 하세요? 현서가? Ironically, 이거 봐요. Ironically, 또 needs, hence. 자, ironically 무슨 말이야? Ironically. 이상하게도 번호적으로 강조면서 첫 번째 나왔으니까 소재 나오죠? 데니지노야 지역이니까 강조. 헨스는 뭐야? 인과. 헨스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됐나요? 그럼 반드시 2번 앞에까지를 먼저 보고 올라가야 돼. 위에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신. 신입니다. 아, 나이도 너무 시키는데요? 옛날 딸이 그렇게 시키. 그러면 은진이가 준비하겠죠? 왜? 평평 하겠다고 이러셨는데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빡할 거면 앉아. 아니에요. 어? 뭘 아니야? 은진이가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오케이, 이상하게 잠. 다윈이죠, 다윈. 네. Going back, 볼게요. Going back. 분사 구문이니까 돌아가서 얘들이야. All the way 1번 거로 to Darwin 또 1번. 다윈까지는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말이야. There are 많은. 오케이. 많은 더 좋은 예시가 있다. 오케이, 많은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How 2번 거랍니다. How 어디까지? How 2번 어디까지? How 오케이, birds까지요. 10 앞에 있는 birds까지 일단 2번 거라고 10 세모죠. 그 다음에 how 나오죠? 또 2번 맨 끝에까지. 그러면 지금 how 두 개를 모아봐요. 비교되죠. 오케이. 자, 비교구문 나왔으면 항상 비교되죠. 시작. 어떻게 동물이 오케이. 신호를 보내는지. Animal signaling. 이거 좋습니다. S. 아. 동물 신호가. 자, 동사는 serve죠. serve가 동사지. serve, 역할을 하다. 동물 신호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As a call ship display. 자, 1번 바로. As a call ship display. Call ship, my court. 코트. 형태야, 코트. 테니스. 코트. 무릎을 꿇어. 자, 형태 무릎을 딱 꿇고, 코트를 딱 잡는다. 뭐 하는지 그래요? 고백? 자, 코트. 구애. 사랑을 뭐 하는 거죠? 애걸 보는 사랑의 처음을. 구애.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는 거니까 과시. 구의 과시로서 에그 애니멀 시그널이니까 동물의 신호가 지금 빈칸 하이픈 들어왔죠? 아, 여기서 콜 이게 뭐 소리 내는 거야? 송 노래를 하거든. 그러니까 동물이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뭐 한다고? 구의 어떤 표시로서 이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예가 많아요. 더 좋은 예가 있어요. Especially the frogs and birds. 1번 바로. Frog은 뭐야? 개구리와 새 종에 있어서. 뱀, 새우, 쭉쭉. 다음, 이거.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 것이. Okay. Making music. 음악을 하는 거겠죠?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것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비슷한 역할의 자, 썰어봐.
하는 직과 인흉은, 인흉은 1번. 인간에 있어서. 됐나요? 그럼 무슨 구문? 비교 구문. 자, 그럼 비교는 뭐? 비교는 뭐? 대조 강조.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하나 인간이고요. 여기 동물인 거죠. 동물에서 animal signaling, animal signaling, 이렇게 animal signaling, 동물의 신호. 자, 이거랑 상반되는 게 인간의 뭐야? 음악. 오케이, 음악이죠. 음악이야. 동물의 신호 예로 뭐가 나오세요? 이렇게 보니까 콜, 소리 내거나. 또 노래 지적임. 뭐지? 이게 무슨 역할 한다고? 구애의 신호. 구애의 과시. 음악이 무슨 역할 한다고? 무슨 역할 한다고? 비슷한 역할. 무슨 역할? 구애의 과시. 그러니까 사람이 음악으로 이렇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동물 얘네들도 뭐 한다고? 이런 소리나 지적임으로써 사랑을 구애한다고요. 어? 누구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 강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강조하는 건 이제 동물의 신호를 가지고 얘네들 이게 더 낫다라고 그래. 이게 더 좋은 예라고 그랬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애들도 무슨 소리나 뭘 함으로써 구애를 하는구나. 인간의 음악과 비슷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연결해 볼게요. Animal Signaling 하고 연결되는 거는 밑에 Making Music. 반대 표시. 밑에 있는 A Similar Purpose가 위에 있는 Courtship Display죠. Courtship Display. 이렇게 됐죠? 다음. 1번 옆에. 많은 동물의 새와 Primate. 유인원. 노래를 송을 사용합니다. 몸으로써. As a sexual display. As부터 display 1번. 섹션은 성적인 과시로서 sexual display 물결을 치고 이게 뭐야 여기? 그렇지. Courtship display. 그게 구애다. 구애 과시로서 노래 송 물결 치고 송 그게 뭐야? Signaling, animal signaling, 뭐죠? But during the breeding season, during the dog season, 1번과 5. Breeding season이 뭐지? Breeding. 살랑기, 새끼 날 때 쯤 되면 이런 거에 교체, 막 교성 부린다 그러잖아. 막 이상한 소리 낸단 말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birds, whale, and the primate 이렇게 나 구체적인 걸 적어. 오케이, 옆에 뒀어. 예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얘가 시작되는 거야. 자, 올라갑니다. 네. 박스. 그렇죠. 몇몇의 어떤 새들의 지적이? 송버린은 노래하는 새지니까. 노래하는 새는 말이야. 어떤 노래하는 새? 예를 들면 말이야. Such as winner ran. 자, such as부터 ran. 3번으로 예죠. 윈터랜드라는 새는 밑에 있네요. 무슨 새? 굴뚝새래요. 굴뚝 그러나 어디? 굴뚝 그러나. 네, 이런 새는 말이죠. 비트레이원. Beats and peace. 그놈. Beats and peace를 이용한대요. Beats and peace가 뭐겠어요? From song. 나오면 돼요. From song. 3번으로 노래로부터의 비트와 peace. 피스는 원래는 그거지.
음악에서는 한 곡, 곡 이런 걸 한 곡 할 때 필수형. 그러면 얘네들이 음악에서 어떤 요소들, 어? 음악의 어떤 부분들을 사용한대요. 물결 쳐볼까요? Use beat and piece from song. 물결 치고 일단. They have heard. 3번가요. 그들이 들었던 노래죠. 그들이 들었던 노래에 노래로부터 뭐를 이렇게 끌어와서 그걸 쓴대. 지가 들은 거를. 그렇죠. And 3번 치고. 그 다음에 reassemble them. 끊어. Reassemble 뭐야? 다시 다시 조립을 해. 다시 조합해요. 그것들을 다시 조합해. 댐이 뭐야, 댐? 비트 앤 피스죠. Form a new phrase. 새로운 phrase. 악절, 음악. 그러면 돼.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또 조합한대요. 아니, 자, 우리의 박스에 나오면 뭐 찾아야 돼? 박스에서 뭐 찾아? 유. 자, 유가 뭐 예쁘나? 자, 그렇지. 자, 봐봐. 항상 new를 찾을 때는 동사 뒷부분을 생각하면 돼. 동사 뒷부분. 그럼 동사가 use하고 reassemble이잖아. 자, 물결 쳐. 아까 쳐놨어. Use bits of piece from song. 요거 new라고 써. 그리고 밑에 reassemble them. 요거 new라고 써. 됐네? 짠짠짠짠짠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동물하고 인간 신호를 보낸다, 음악을 한다 이랬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얘지, 인간이 아니라. 그지? 응. 얘란 말이야? 근데 이제 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 뭐 한다고? 지가 들은 걸 가지고 뭔가를 이용한대요. 거기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 얘가. 새들이 꼭 음악 만들듯이. 자, 갑니다 이제. 2번 뒤로 간다. 즉, 오케이. 즉 그랬으니까 내용이 같어 달러. 같은 내용이 나오지. 그들은 오케이. 대인 그들은 전시? 오케이. exhibit. 그렇지. 전시하다니까 exhibit. 오케이. 보여주다지. 보여주다.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learning. 러닝! 러닝 뭐야? 학습을 보여준다. 학습. 학습을. 걔네들은 학습을 보여준대. 학습이 뭔데? 배운 거잖아,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거. 오케이. 아, similar to that. 그럼. That. 이거 뭐예요, 이거? That. 대시가 읽힌 거는? 거기서 대시가 읽힌 거는? 대신 비교 대상 같다는 말이죠. 같은 문장에, 같은 문장에. 자, 보세요. In human music making, in부터 making 1번. 인간의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그것과 유사한 learning을 보여준단 말이야. 음악에서, 인간 음악에서 나오는? 인간 음악에서 나오는? 그거. 한다고. 자. 이걸 못 찾아 보니. 응? 그래. 자. 봐봐. 인간하고 새하고 디스플레이. 섹슈얼 디스플레이. 네. 와, 참 비교하는 거 비교.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뭐랑 뭐랑 비슷하다고? 새 뭐? 노래. 노래. 지금 고문장 어디 대니즈 고문장에서? 대요. 러닝과 인간의 러닝이 비슷하다고. 꼭 인간이 음악을 할 때 배우는 거랑 똑같은 그런 배움을 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대시가 있는 거? 러닝. 같은 문제 찾아야지. 러닝. 자, 봐봐. 그러면 이 대시지 앞에 문장이 뭐냐면 노래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 앞에가 sexual display로 노래를 사용한다며 새들이. 그게 학습이야? 자, 그러면 러닝과 같은 게 뭐야? 러닝과 같은 거.
러닝 같은 거. 어, 그렇지. 러닝 같은 거. 러닝 같은 거. 러닝 같은 거. 아까 뉴. 뉴 한 거 있잖아. Use bits and pieces. 그 다음에 reassemble. 이게 다 러닝이지. 그게 왜 러닝이야? 지가 들은 거에서 몇 개를 뽑아. 그걸 다시 조립해. 그래서 새로운 노래 만든다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가 들은 거에서 갖다 쓴단 말이야. 들은 거에서 갖다 써요. 그게 뭐야? 그게 뭐라고? 학습. 그렇지. 그게 학습이잖아. 러닝이 뭐냐 그러면 위에 있는 new가 다 러닝이야. 그래야 연결이 되지. 뭐냐? 그래야 같은 형이다.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인간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학습과 비슷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야. 자, 보세요. 자, 이제 뭔 얘기 하는 거냐. 얘네들은 소리 같은 거를 지들이 배운 거를 따라서 한다고 그랬죠. 새로운 노래를 뭐 한다고? 학습하는 거지, 지들이. 들었던 걸 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요. 유들 인간하고 비교해서. 저 답이 일단은 2번이 됐고요. 다음. 그래서 시작. 오케이. 운동을 한다. 오케이. 수백 개의 다양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새로운 노래를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많은 노래를 하는 거죠. 많은 노래. 많은 노래. 이렇게 했다가 찍찍찍찍 했다가 쪽쪽쪽 했다가 찍쪽쪽쪽 이렇게 하다가 말하는 거야. 뭐라 다행이나 봐요. 다음. 그렇지. There is no evidence. Now! 이제는 evidence가 있다. evidence. 증거가 있단 말이야. 어떤 증거야? 대부터 3번 말합니다. 3번. 대부터 3번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오케이. 대표 끝까지. 자, 어떤 증거였냐면 이메일. 여섯 개. 암컷이겠죠? 많은 새 종이. 몇 가지 새 종으로부터의 암컷이. From several bird species. 3번으로. Such as blackbird, mockingbird, and warblers. Such as 또 warblers. 또 3번. 그냥 암컷들은 prefer 선호한다는 증거가 있다. 매우 수컷을 어떤 수컷이야? 때부터 맨 끝에까지요. 3번. Generate larger song repertoire. 더 큰 노래 레퍼토리. 더 큰 노래 레퍼토리를 보여주는 수컷을 좋아한대. 자, 물결. Larger song repertoire. 물결죠. Larger song repertoire. 연결되는 게 바로 앞에 레퍼토리가 커. 레퍼토리 뭐지? 레퍼토리가 뭐야? 레퍼토리 노래하는데 레퍼토리. 목록들 레퍼토리. 그럼 레퍼토리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야? 노래가 많다고. 그럼 라저 송 레퍼토리는 위에 뭐랑 같은 거야? Hundreds of different songs. Hundreds of different songs. 노래가 많단 말이야. 이런 노래 많잖아. 많은 레퍼토리죠, 레퍼토리. 마지막. Many species of bird. 끊어. 많은 종의 새들은 also 생각하죠. 또한 sing song. 끊어.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냐면, 때부터 맨 끝에 또 3번이에요. Have a key component. 키 주된 component 요소 주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합니다. Such as 3번입니다. Such as refrain, the symmetry, the reprise까지 3번. Refrain 후렴구. Symmetry 대칭. Reprise 반복.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한대. 자. 자, 뭐가? 동물은 말이야.
신호를 보내면서 구애를 과시한대요. 그니? 근데 이런 신호 소리가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뭘 나타내는 거야? 구애. 어, 그렇지. 구애인데? 이게 음악이잖아. 인간하고 치면. 음악이야, 음악. 그 얘는 새로운 노래를 학습을 한대요. 새로운 노래를. 많은 노래를 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뭔 얘기 나오냐면, 이게 꼭 인간의 음악에 들어가 있는 그런 후렴구나, 이런 반복 어구 이런 것들이 있대. 음악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동물들도 거의 인간의 음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노래도 다양하게 지들이 부르더라고요. 부르는 이유는 이제 구애 과시를 위해서 부르게 된다. 근데 꼭 음악과 유사한 것입니다. 대충!